이 장백 태권도 도장에서 많은 다른 무술인들이 모여서 이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세미나를 잘 했습니다. 전 세계에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한국의 서성의 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아졌어요. 내가 나이도 이제 막 들고 하니까 자연히 이제 그 우리 조국에 대한 하나의 그 이 마음이 과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. 우리 많은 무술인들이 우리 최강도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같이 수련하고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. 자기에 대한 하나의 2년 전에 이제 카페를 보다 보니까 실전적인 무예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총재님이 또 몸소 보여주시고 하는 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꼭 한번 참석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총재님이 직접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시는 걸 보고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좀 찾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최강도 쪽으로 최강도 무예를 애들한테 지도 저도 교육자로서 받으면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. 지금 좀 강해져야겠다는 근본적인 욕구 때문에 운동을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극진가라데를 하다가 좀 많이 다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거 오래 할 수 있게끔 이제 건강하게 만드는 무술을 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. 굉장히 좀 동작 자체가 합리적인 어떤 체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동작을 이렇게 합리적인 과정을 찾아가는 수련 방식 자체가 내 삶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안전하고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무술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